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 이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다음 중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니까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에서 주로 적용하는 원가 계산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 개별이죠, 개별. 그죠? 개별이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동일 재료를 동일 공정에서 가공하여 상이한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을 보유한 업종에 적합한 것이다. 그게 있죠? 아니에요, 또. 세 번째, 연속 공정을 거쳐. 이게 답이죠? 두개 이상의 연속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공정별 종합원가. 이렇게 부르죠? 예. 1번의 답은 3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조별이나 아니면은 등급별 이런 게될수 있겠네요, 그죠? 1번의 답은 3입니다, 3. 2번 보실게요. 명성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랬죠? 생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초 제공품은 1000단위, 완성도 60%고요. 단기 착수량 12,000단위, 완성 수량 11,000단위,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0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공비 환산량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법에 의한 거니까요.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000 더하기, 그죠? 11,000. 그리고, 2,000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가공비 환산량은 11,800 되겠네요. 가공비는 완성된 만큼 투입된다. 이 사항을 기억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에 3번.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기 생산 자료래요. 평균법을 쓰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가공비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있죠? 환산량을 이용해서 계산해야겠죠? 일단, 평균법이니까 기초분하고 단기분을 다 더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단, 단위원가를 빨리 구하면 다음 같겠죠? 33,000 더하기 3,25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산량 계산해 봅니다. 환산량. 완성품 100개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80개. 완성도 20%. 예.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기초분을 따로 구분하진 않죠? 예. 그럼 단위원가가 나올 거예요. 단위원가. 여기다가 기말제공품 환산량을 곱하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33,000에다가 3,250 더하고요. 환산량을 나누면은 단위원가가 312.5가 나와요. 그럼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이렇게 되겠죠. 단위원가 312.5 곱하기 환산량이 16이죠. 16.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 금액이 5,000 되겠네, 5,000.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압축된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죠? 네.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요. 좀 빨리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보실게요. 기초 제공품은 300개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단기 완성품은 2,500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료는 최초 시점에서 모두 투입, 완성품 단위당 재료비는 1,600,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한 단위 생산을 위해서 재료가 8kg가 투입된답니다. 투입된 재료의 kg당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제공품 원가는 평균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완성품 단위당 재료비는 1,600이래요, 1,600.
그리고 재료는 8kg가 소비된다 그래 있죠.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키로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8kg가 소비되는데 8kg. 그리고 한 단위당 재료비가 1,600이 되어 있어요. 8kg에 1,6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1,600 나누기 8 해가지고 2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됐나요? 네. 문제가 쉽네요. 별건 없네. 5번 보십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손출법을 이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그 값은 어느 항목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아니에요. 단기 투입량 기초제공품. 저거는 평균법에 대한 거죠. 2번도 아니죠. 기초제공품은 들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초제공품에 추가로 요구된 진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맞죠? 그러니까 기존분은 제껴야 되고 추가 완성분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량 맞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된 진척도. 이거는 이제 기존 완성분은 제외하라 이 소리죠. 기존 완성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의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더하기 지금까지 완성된 것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3. 그래서 전년도에 완성이 되다 만개 있다 이거죠.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고 단기 투입분 있으실 것이고요. 단기 투입분에서 더 완성시켜야 되는 분은 빼야죠. 그래야지 미완성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3이 되겠네요. 3. 됐나요? 예. 요건 따로 외우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실게요. 다음 중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환산량 단위원가는 어느 원가를 사용하여 계산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단기 투입 원가, 그죠? 그 단기 투입 원가가, 환산량으로 나뉘어져가지고 계산되죠?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예제 풀어봤죠? 그래서 1번이요, 1번. 단기 투입 원가.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기초분 원가는 완성품으로 바로 가고, 단기 투입 원가가 완성품이 되거나, 기말 제공품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그러니까, 단위 원가 계산할 때 얘는 배제하고,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었었죠.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 보실게요. 자, 7번 마지막 내용 볼게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환산량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어있죠? 선입선출법. 일단 자료 읽어보니까 완성수량이 10,000, 기말제공품 2,00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11,000에다가, 2,000 곱하기 0.4 일단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초분을 또 제외를 해야 됩니다. 기초분. 기초분이 1000 단위고 60%죠? 그러니까 저 빼야죠. 따라서 1000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11,200인가요? 따라서 7번의 답은 2가 됩니다.
기초분을 제외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실게요. A가 1공정과 2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고요. 두 공정 모두 선입선출을 쓴대요. 다음을 기초로 해서 1공정의 월말 재고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공정은 뭐 의미가 없네요, 그죠? 문제 말미에 모든 원가 요소는 전공정을 통해 균일하게 발생한다. 이 구절이 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뭐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원가 요소가 투입 시점에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말 재고품 원가를 계산해 볼 건데 일단 단위 원가를 구해봐야죠. 단위 원가, 그죠? 그리고 선입선출을 쓴다. 선입선출. 완성품이 900개죠, 그죠? 그리고 기초 빼야죠? 기초. 250 곱하기 0.4. 그죠? 그 다음에, 월말 100 곱하기 50.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가공비 환산량이 나오죠? 900 빼기 100이니까 800, 800에 50이니까 850이겠네요. 그럼 단위 원가 이렇게 단위 원가. 그냥 제조 비용이 34잖아요. 그렇죠? 단위 원가는 34만 나누기 8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4만 나누기 850. 환산 그럼 단위 원가 400이에요, 400. 기말 재고품 원가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400 곱하기 50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기말 재고품의 환산량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품 원가는 2만 되겠네. 2만. 그럼 8번 답은 1번 되겠네. 1번. 월초 재고품 고려하지 않죠? 그거는 완성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9번 보십니다.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비가 얼마냐 그랬죠?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비. 경기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대요. 선입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 계산. 당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재료비 10, 가공비 21이래요. 일단 가공비를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감아주고, 그죠? 일단 환산량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환산량. 보시면 기초가 8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말재고품 1600, 단기 완성량 5000인데 주의하시겠어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량이에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량. 그러면은 올해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올해 완성한 게 5천 단위라 이 소리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요, 그냥 이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기초를 뺐던 거는 전체 완성량에서 기초를 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 뺀 나머지가 딱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당월 가공비를 X라고 하면은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당월 가공비를 X라고 하면은 X 나누기 완성량 5,000개에다가 기말 재고품이 1,600단인데 완성도 50%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환산량이 5,800 나와요. 그 상태에서 21 이걸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월 가공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21 곱하기 5,800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5천 단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1600 곱하기 0.5 했단 말이에요. 5800이죠?
5,800에다가 가공비가 21이다. 단기 착수, 단기 완성량이 5,000단위. 아, 그 추가분을 좀 그래요. 추가분. 추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숫자 좀 부족하니까 저 위에 걸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초분이 50%니까 추가로 50%를 더 곱해야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완성된 거에 환산량이 나올 것 같아요. 400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답이 딱 나오네. 요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설명을 약간 정정할게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량이 5,000단위니까 요거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중에 미완성된 거 있죠?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제품 환산량 계산하면 되죠? 예. 그래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당월 원가 나누기 환산량 해요. 그럼 여기 2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X가 13만 200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월 발생 원가 나누기 환산량이 단위 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산량 계산하면 되는데 기초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분까지 포함한 완성분에서 과거분을 빼는 게 기본 공식인데 그걸 약간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당월 완성분, 정기분 중에 추가를 해야 될 거.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X가 13만 2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우고 할까요?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안양산업이 단일 공정에서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를 채택하고 있고요.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됐대요. 이런 경우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 완성품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완성도가 과대평가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총 원가 나누기 환산량, 이게 단위 원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면은 환산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단위 원가는 내려갈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환산량 과대, 단위 원가 과소 이럴 때 찾으면 되죠. 보니까 딱 2번이 눈에 띄죠, 2번, 2번.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높으니까 원가가 그쪽으로 다 배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완성품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총원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말 제공품 쪽에 원가 배부가 많이 되면 완성품에 대한 원가 배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 원가는 과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11번인데요. 회사는 종합원가에서 쓴답니다. 평균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환산량이 동일한 경우. 제가 뭐라 했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라 했죠? 11번의 답은 3입니다. 제품의 경우는 매출원가와 연관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11번의 답은 3 되겠어요. 3번. 12번 보실게요. 상공이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을 거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오른 게 뭐냐 이거죠. 평균과 선임에 의해 환산량을 물어보고 있죠.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평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균. 평균 같은 경우
재료비하고 가공비, 환산량 계산 이렇게 되겠죠? 평균법은 섞으니까 그냥 700 더하기 200, 700 더하기 200. 그럼 문제 보시면은 재료비가 공정 초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뭐 다 들어갔겠고 가공비는 완성된 만큼 들어갔겠죠. 그냥? 가공비는 700 더하기 200 곱하기 0.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을 적용하면은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환산량 900, 가공비 환산량이 780 이렇게 되겠죠. 1번은 틀렸죠? 1번 틀렸고, 3번이 맞겠네, 그죠? 3번 답입니다. 선입 어때, 선입? 선입 같은 경우는, 자, 재료비 가공비. 자, 700, 700. 여기서 기초를 빼야죠? 0.3. 그리고 200, 200 곱하기 0.4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선입 같은 경우는 800 되겠네, 800. 선입 재료비 800. 선입 가공비는 750 이렇게 되겠죠? 틀렸잖아요. 비교해보시면 틀렸죠? 네. 그러니까 12번의 답은 3번이다. 3번.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1번이네요. 평균법이 비교적 간단하니까 원가통제에 유리하다. 아니죠? 원가통제에는 선입선출 유리합니다. 왜? 선입선출은 기간을 끊어서 계산하니까요. 올해의 원가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요. 작년 게 섞여 들어가면 좀 혼동이 되죠. 네. 1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죠? 넘어가요. 14번 보실게요.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길이 있죠? 1번. 기말 재용품 완성도가 50%인데 이를 30% 잘못 파악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면 기말 재용품의 원가가 과소 계산된다 길이 있죠? 완성도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가 내려가겠죠. 1번 맞고요. 2번. 가중평균법에 의해 계산할 때 기초 재용품 완성도는 계산상 불필요하다 길이 있어요. 맞죠? 다 완성도로 보니까. 3번.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도 단기 착수하여 생산한 것처럼 가정한다. 맞죠? 4번 틀렸네, 4번. 가중평균법을 쓰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가중평균법을 쓰면 단기하고 이전에 섞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럼 평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4번에 다음 몇 번? 4번 되겠어요. 넘어가시죠. 자, 15번 보십니다. 복수의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정 결과 계산에서 1공정에서 2공정으로 투입된 완성품을 1이라 한다. 전공정 대체품, 전공정. 그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다음 단계 기준에서는 전공정 대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죠. 16번. 개별과 종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종합원가 계산의 단위원가는 단기총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원가를 가산한 후 그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초제공품의 암문 계산함으로써. 1번이 틀렸네요. 1번. 말은 긴데. 1번이 틀렸어요. 원가 계산 이렇게 되죠.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투입분을 더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성되거나 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초하고 기말이 바꿔져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나마 1번이 틀려서 다행이네요. 3번, 4번이면은 읽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읽어보시면 되죠. 개별 원가는 개별적으로 생산 맞고, 제품별 원가 계산은 제품 단위 집계, 개별 종합 맞죠? 환산량, 직접 재료, 가공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1번 틀렸네. 바뀌었습니다. 자, 17번. 개별과 종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은 다품종 소량. 종합은 동종 제품. 맞죠?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공정별, 조별, 등급. 아, 2번 틀렸네요. 요 2번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종합이죠, 종합. 종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7번에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 맞겠죠? 3번. 개별 원가는 제조지서별. 종합원가는 기간별.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원가는 뭐 기초, 기말, 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죠? 4번. 개별원가는 제조간접 빼고,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맞아? 17번이 2번입니다. 자, 18번. 비교한 것중 옳지 않은 거. 개별종합 비교하는 거죠? 3번 틀렸네요. 중요 서류 보니까 개별이 제조원가, 종합이 원가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개별이 원가계산, 종합이 제조원가 보고서예요. 작업은 개별 원가계산에 쓰이는 거죠?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다 맞네요. 제가 이론 시간에 알렸던 그대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실게요, 19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원가계산 제도는 무엇인가? 공정별, 조별, 등급별 하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그리죠? 4번이죠? 종합원가.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크기가 다른 식빵, 품질이 다른 밀가루,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구두. 제품의 종류는 같죠? 뭐가 달라요? 등급이 달라. 그러면은 등급별 원가 계산이 되겠죠? 20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1번 보실게요. 조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1번, 조별이란 부문별을 뜻한다. 아니에요. 이게, 딱 보니까 틀린 게 나네. 조별은요, 제품에 대한 거, 제품. 제품. 파트별이 아니고요. 제품별입니다. 계산 문제 이 답이 나오는데 보시면 알아요. 나머지 맞습니다. 조별원가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속해서 생산하는 거다. 그러면 부문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직접비는 직접부가, 간접비는 배부. 뭐 이건 뭐 원가의 기본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1번이에요. 조는 부문이 아니고 제품별이에요. 자, 조별원가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계산 문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명성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A조 및 B조의 완성품에 대한 단위 원가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조, B조 자료 있죠? 조 간접비가 있는데, 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법을 배부한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 비율로 배부하라 이거예요. 그럼 배부해보죠. 비율. 요 56이죠? 직접 재료비. 70만원이죠? 나누기 70 하면은 0.8 나옵니다. 따라서, 간접비를 AB에 직접 재료에 비례해가지고 나눠야겠죠? 80%.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직접비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요 0.8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문제에서 A, B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아유, 좀 복잡하네요. 자, A의 직접비 얼마예요? 40 더하기 50, 90이죠? B는 어때요? 30 더하기 40이니까 70이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56만 원을 배부합니다. 0.8, 0.8이죠? 40 곱하기 0.8,
30 곱하기 0.8 이렇게 합니다. 월초 월말 재고품이 있죠? 그걸 더하고 빼면 돼요. 월초는 더하고 월말을 빼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 20 빼기 30 이렇게 하고요. 여기 더하기 12 빼기 4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500개, 400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22번의 답이 4번 나옵니다. 4번. 기본적인 원가 계산하고 비슷하죠. 그죠? 직접비는 그냥 더하면 되고요. 간접비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간접비가 직접재료비법이니까 56 나누기 70 하면은 직접재료비 80% 이렇게 비율 나오잖아요. 그래서 0.8 때려가지고 간접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품 감안하면은 단위효과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4번 나와요. 4번. 4번. 요게 이제 조별원가 계산의 조별원가 계산의 어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계산식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쪽 파트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종합원가 계산 관련 계산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압축된 식 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환산량 계산만 잘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됐죠?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